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넉넉하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그 값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들이야 오 하나님 이 꽃밭이 당신 제단 밝히니 내로 사랑으로 하늘 평화 내리소서 주님의 숲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하 신체단 싸우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화 내리소서 주님의 수 주님의 수 나의 동산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하늘에서 이 생명도 밝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받쳐 당신 제단 향 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약한 나도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오산 주님 만났노니까 오산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끊어야 하나 여기서 내 죄 씻겼네 제주의 사랑은 나를 향해 오산 주님 만난 너인가 오산
너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기 예수 자유 죽임 받는 너이냐 오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수 없는 날들이 나에게 주어 줬지만 이제 와 돌아보니 모두 허무함뿐이라 수많은 재물 세로 어느 것 하나 나에게 만나고 헤어졌지만 아무도 나에게 영원한 만족 주지 못해 이 한 몸 위하여 젊음 맞춰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참 기쁨 주지 못해 이제야 구원 부끄러움이 죄인 주여 용서하소서 주 앞에 엎드려 나의 인생길 돌아보니 눈물만 하염없이 나의 무릎을 쳐보시네 불쌍한 이웃들 가난한 아무리 그들 보아도 내 눈물 찾는 인생 주님께 엎드려 용서 빌어 영주 흘리 영혼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종일 살렸어 내 영혼의 기쁨 만약으로 은혜의 약속한 금괴 내려주시 은혜의 조름 끝없음에 떠올라 그 귀한 진정한 내게 만지오니 하인을 담아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종일 살렸어 내 영혼의 기쁨 반향으로 내 손앞이 지금 흡족했네 원의 끝난 물 흐르는 탈원 엎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 나 지금 은퇴 나의 바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종일 살렸어 내 영혼의 기쁨 반란도 힘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빌려와 내게 반격하고 할렐루야 모두를 찬송하고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빛나고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같이 내게 그만 용원의 물결에 온종일 살렸어 내 영혼의 기쁨 한장으로 내 산을 넘어 예수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명치한 내 아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천국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캄캄한 밤에 밤일지라도 주께서 나의 기대시고 너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이로 가길 염려하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천구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원용한 그리 밤에 바다 영원한 전부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이제 그러나라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전부 돈 넘쳐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찬양하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오실 때 미리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부모도 어떤 형제도 나를 가장 사랑한다는 사람도 나 위해서 대신 죽지 않습니다. 그것도 가장 처절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까지 온몸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이 되셨고 가시채를 머리에 서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희롱 당하시고 손과 발에 못으로 대못으로 다 찔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죽으셨습니까? 바로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은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에 오늘 나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본문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주님을 우린 쫓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요? 주님을 따라가야 천국 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리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요? 이 자기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에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못 박히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못 박혔으니 이제는 네가 못 박힐 차례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그냥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입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에 못 박히는 자리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인데 육체를 못 박히는 건 죽는 것입니다. 너 육체를 못 박아라.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육체가 살아있을 때 어떤 사람은 혈기가 말도 못합니다. 고집이 있습니다. 세상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식 자랑합니다. 별별 것을 다 자랑하고 사람이 육체의 생각, 정욕으로 가득 차있는 사람이 육체가 죽었더니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혈기도 사라졌습니다. 고집도 없어졌습니다. 세상 자랑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너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너 육체의 것을 부인해라. 그리고 너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제자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공부 그러는데 성경을 수백 독 수천 독을 해도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 내 제자 아니다. 머릿속에 세상 지식만 가득 차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다고 제자 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육체를 안 죽이고 너 세상 것도 안 죽이고 나 따라오지 않으면 너 내 제자 아니야. 성경 공부 말씀 많이 알아도 그가 제자 되는 거 아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한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옵니다. 네가 말씀을 듣지만 한 번도 그렇게 행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제자 되리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렇지 않으면 넌 내 제자 아니다. 이 말씀이 성경 분명히 누가복음 14장 2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성경 강좌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성경 강좌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너 육체가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은 죽어야 됩니다. 어디다 십자가에 박아야 됩니다. 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게 서셨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 지난 지금까지 가장 훌륭한 한 사람,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실패했습니다. 대표적인 이 사람은 가장 위대하게 선 사람,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던 내려온 사람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에서 14권 절반을 기록한 사람을 알려진 그 사람은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부르심 받고 주님께서 붙잡았을 때에 처절한 자신과의 싸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자신의 육체를 죽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나는 복종케 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이, 처절한 싸움이 계속됩니다. 날마다 죽는다 했습니다. 왜 죽습니까? 혈기 날마다 죽입니다. 고집 날마다 죽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컨트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 12명 다 실패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실 때 성경 정언하기를 마태복음 26장 56절은 제자들이 성경 강좌입니다. 다 도망가니라. 다 도망가버렸습니다. 유일하게 훗날에 바울이 한 사람만 자신과의 싸움에서 성냥설 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옛사람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훗날에 예수님 수제자가 됩니다.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이 사람 달라지는데 오늘 이 자리 성령 받는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 혈기를 죽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 강좌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가 주어집니다. 사람 인격이 사랑의 사람을 바꿔집니다. 실학, 화평의 사람이 됩니다. 자비의 사람, 온유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가 주어지는데 대단히 중요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가 3년에서 3년 6개월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 예수님을 잡으러왔던 로마 군병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대제사장 말고라는 종이 로마 군병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 앞에 마주 섰습니다. 이때 성경이 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뭘 가지고 있어요? 3년 이상 예수님 따라다니던 밤낮없이 주님 곁에 있던 이 사람이 칼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가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칼이 작은 짧은 어떤 나이프 같은 이런 칼이었다. 아닙니다. 원어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이 어떤 것이냐면 전쟁터에서 싸우는 칼을 말합니다. 최소한 길이가 짧아도 50cm 이상 아니면 1m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칼 갖고 다닙니까? 폭력적입니다. 육의 것이 죽지 않았습니다. 칼을 얼마나 잘 쓸길래 마주 서 있는 사람한테 정확하게 오른쪽 길을 베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혈기가 있습니다. 실패해버립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버린 사람입니다. 처절하게 실패해버렸던 사람, 베드로. 구약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훗날에 크게 들어서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있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 40세에 무슨 일을 하든가 그런 도망자가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어느 날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쳤는데 죽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은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내면적으로 배경이 깔려있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혈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대단히 육신적입니다. 기도했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은 의로운 일을 했다고 했는데 혈기 왕성합니다. 자신은 육체의 힘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쳤는데 얼마나 세게 쳤으면 사람이 죽습니까? 무의에 뛰어난 사람, 이 사람은 도망자가 됩니다. 이 사람은 40년 동안 광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80세가 된 모세를 하나님은 잊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사람 없어서 찾아오셨을까요? 이때 모세 시대에 장정만 출애굽기 12장 37절에 60만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이 이 사람 찾아오셨는데 몇 세에 찾아오셨습니까? 80세 찾아오신 모세를 보실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장인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묻습니다. 너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 내려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팡이마저도 내려놓게 만드셨다 하나님. 이 사람의 재산이라고는 유일한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이 사람 처절합니다. 나이 80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들어서십니다. 뭘 보시려고요? 40년 동안 뭘 하셨습니까? 40년 전에 혈기왕성했던 이 사람이 민수기 12장 3절은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이 육신이 사람이 바꿔집니다. 어떻게 바꾸졌나요? 혈기 많은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이 온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가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지금 모세가 온유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 마음이 모세 마음입니다. 똑같은 온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무엇을 봅니까?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바울도 죽었습니다. 오늘 모세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따르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 내 육이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모세처럼 바울처럼 주여 사용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지면 어떤 일이 생긴지를 기억하세요. 왜 이렇게 일이 꼬일까? 나는 전자의 말씀 드렸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몸바쳐 충성했습니다. 헌금도 남보다 더 드렸습니다. 기도도 남보다 더 했습니다. 신앙생활 오랫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할 때 하나님 이제부터 하는 말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분은 반드시 열립니다. 모든 것이 열립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다르고 시대는 다른데 환경은 다른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 바다 건너간 사건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바다와 구름 가운데 세례를 받고 홍해 바다 건너간 사건을 세례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세례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오늘 이 자리 여러분 가운데 전부 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아십니까? 세례를 받았던 이 홍해 바다가 어떤 자리인가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와 내가 합하여 장사된 것이 세례라. 내가 죽는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는 어떤 자리입니까? 애굽의 430년 노예 생활하던 이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세운 것이 홍해 바다입니다. 이곳을 건너가야 광야가 나옵니다. 이곳을 건너가야 가나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입니다. 이곳을 건너가지 않으면 홍해를 통과하지 않으면 광야 못 나갑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곳에 세워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세례 사건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를 광야가 어딘가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40년 광야를 가리켜 사도행전 7장 38절은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교회의 첫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홍해 바다 건너가는 사건을 시작하는데 이건 내가 죽으라 하는 것입니다. 육이 죽어야 여기서 출발하면 광야 길이 나오고 여기서 출발하면 가나안의 축복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만나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출발해야 됩니까? 죽는 자리입니다. 회개하십니까? 회개가 무엇인지 아세요? 나 죽이는 겁니다. 회개란 말은 립서비 사는 자리가 아니에요. 회개 잘못하면 또 죄짓습니다. 회개란 말은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됐으면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유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턴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 안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첫 출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바로 세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광야가 나오고 내가 죽어야 가나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홍해가 없는 광야는 없고 홍해가 없는 가나안은 없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다시 말해서 예수와 함께 내가 장사되어야 돼요. 이것이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노아가 천지가 물바다가 되었을 때 방주를 타고 있다가 아라라수를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게 되면 노아가 방주에서 성경 강조합니다. 물로 구원을 받았는데 겨우 8명이라. 그런데 성경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구원의 표니 곧 세례라. 이 물 사건을 가리켜서 구원의 표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표가 무엇인가 보니까 세례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물을 통해서 아라라스로 갔어요. 이 아라라스의 말은 거룩이라는 뜻인데 그곳에 갔더니 새 시대가 열리고 그곳에 갔더니 새날이 열리며 거기 무지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방주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세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을 통과해야 돼요. 물은 구원의 표니 곧 세례라. 홍해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실 때 바로 세례부터 시작하시고 노아의 사건은 물로 세례를 통해서 알아주셨습니다. 그것은 새 시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새 시대가 열리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나도 세례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안 열리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열심히 했습니다.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나를 쳐서 나는 복종시키지 않습니다. 끊을 것을 끊지 않습니다. 혈기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세상에 있을 때나 예수 안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에 수십 년을 지났는데도 나는 달라진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 스스로 나를 죽이지 않으면 바울처럼 내가 나를 쳐서 내가 복종하지 않으면 날마다 내가 죽노라 고백기 없는 이 상태에서는 반드시 광야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아라라스는 주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공통점을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은 세례 요한이 어디서 세례를 주느냐면 수많은 사람들을 전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냐면 마가복음 1장 4절에 회개의 세례라 했습니다. 세례를 주는 목적은 회개입니다. 그런데 본래는 물속에 완전히 수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이곳은 훗날에 세례를 준 자리입니다. 여기에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사 3장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물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단강을 언약궤를 메고 앞에 갈 때 갈라주십니다. 이곳 건너간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물을 통과하는 것은 세례 사건입니다. 이곳을 건너갔더니 가난이 있어요. 꿈에 그리던 가난이 내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세례를 통하여 이곳을 통과했더니 내게도 하나님의 새 땅이 약속의 땅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 홍해 건너간 사건, 세례 사건, 노아가 물을 지나온 이 사건을 가르쳐 세례 사건, 요수가 요단강을 건너갔던 사건이 세례 사건, 물을 반드시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구원의 표니 곧 세례라. 성경을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후계자로 삼아서 이 사람이 불말과 불병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성경은 한 가지 사실을 대단히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 요단강을 쳤더니 요단강이 이리저리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성경 강조하기를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찬합니다. 이 사건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쳤더니 왜 성경은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요단강 건너간 사건.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가 성천하고 난 후에 엘리야가 던져주고 간 겉옷을 손에 쥐고 열왕기하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요단강을 쳤더니 이리저리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갔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왜 요단강을 건너갑니까? 엘리야가 떠날 때 요단강 건너가고 후계자로 삼았을 때 엘리사가 요단강을 또 건너가는 이야기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겉옷은 어떤 것인가요?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 쳤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 쳤는데 이 사건은 이 겉옷이 바로 열왕기하 1장 8절은 가죽옷입니다. 이 가죽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쳤습니다. 가죽옷은 어떤 옷인가요? 엘리야가 입었고 훗날에 이 가죽옷은 엘리야가 입던 옷은 엘리사가 또 입습니다. 이 옷은 어떤 희생제물이 죄 없이 죽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옷입니다. 이 옷은 피옷입니다. 이 옷은 누군가 엘리야를 위해서 이 옷은 엘리사를 위하여 희생된 제물의 옷입니다. 복음주는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이 가죽옷을 겉옷을 손에 쥐고 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서 죽은 희생 제물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예수와 함께 내가 장사되는, 다시 말해서 떠나가는 저 천국으로 갈 때 하늘 올라가는 엘리야도 반드시 내 육이 죽으시고 그런 마지막 떠납니다. 엘리사가 사명을 감당할 때도 똑같이 요단을 건너가는데 요단은 세례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열리지 않습니다. 모세, 노아, 엘리야, 엘리사, 오늘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목합니다. 과연 세례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리 내 마음대로 하면 아무것도 응답이 안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순종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3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 나 죽는 자리예요. 죽고 다시 말해 육이 죽은 자가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려요. 이 현장이 이 자리에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오늘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도 세례 받고 너 세례 받는 것은 내 육이 죽어지는 자리에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려요. 오늘 여기 서 있는 주의 종도 이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누가복음 3장 21절에 이 기적의 현장이 우리 한국교회 현장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에게 주여의 말씀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왜 세례 받으셔야 됩니까? 세례는 죄인이 받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은 흠이 없는 분입니다. 죄를 모르신 분입니다. 성결하신 분이세요. 거룩하세요. 순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세례 받으실까요? 죄인이 받아야 되는 그 자리가 세례 자리인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지 못하도록 얘기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세례를 하실 때 어딘가요? 요단강에. 그 이전에 세례를 받으신 요단강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죄가 이 요단강 물 속에 전부 수장되어 있습니다. 별별 사람들의 죄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죄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분이 요단강 물 속에 잠기실 때에 물 속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죄가 달라붙어버립니다. 온 죄를 다 달라붙었습니다. 이 죄를 짊어지시고 가실 때에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 죄가 내게 있던 그 죄가 주님께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고 오늘 이 현장이 하늘이 열리는 기적의 현장이 되실 줄로 믿습니까? 두 번째가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가장 뒤에 갔어요. 출발이 어디입니까? 세례 사건입니다. 출발이 됩니까? 내가 죽는 자리야. 오늘 주여 우리 혈기가 죽어지기 원하고 세상 것이 죽어지기 원하고 내가 세상 탐심이 세상 정욕이 세상 모든 하나님 세상 자랑 명예가 다 죽어지게 하소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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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된 것이 다 인생이로다. 인생은 한떨기에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인생 어떤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오늘 인생을 험한 것을 노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솔로몬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의 극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만큼 부귀영화를 많이 누리고 살았던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인생 이 땅 떠날 때 그는 다음과 같이 그렇게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 손으로는 세상에 미련 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갑자기 내가 이 땅을 떠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허무하게 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성경 강좌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오늘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인데 여러분에게 평화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둘기가 임하고 그 다음에 하늘 소리가 들려요. 이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소리입니까? 땅의 소입니까? 하늘의 소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성경 66권 말씀은 하늘에서 온 소리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세상 소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의 축복이 내려옵니다.
따라하세요. 세례받고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 소리 들리고 따라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거기 하세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출발한 자리가 내가 죽는 자리예요. 오늘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 시간 내 마음에 한 가지는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한꺼번에 모든 것이 나는 완벽하게 달라졌다고 그 장담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내가 달라지려고 마음먹을 때 이제 서서히 일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해요? 진행형이에요. 가면서 깎아질 것이고 오늘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는 또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완벽한 곳으로 나갈 수 있는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범사위에 하나님 크신 은총과 축복에 함께 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여, 이 자리에 하나님 문제 응답이 되지 않아서 몸부림을 쳤는데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겠나이다. 가장 먼저 내 속사람이 주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 이 말씀의 결론은 도망갔던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열두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열한 제자가 모두 도망갔던 그들을 예수님이 어디다 불러놓았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데려다 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력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고 난 후 이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이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따라하세요. 성령을 받으면 달라집니다. 거기 하세요. 성령이 마시면 내가 변화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변화되면 다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환경이 바꿔집니다. 범사에 하나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